지금부터 한혜협 예술인 가세협회 회장 이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이신 정지현, 김승경, 이호경 회장님께서 앞으로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입장하세요. 오늘같이 좋은 회장 이침식장 큰 틀을 만들어주신 정지현 명예회장님,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내시고 이임하시는 김승경 회장님 있습니다. 1절만 합창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혜협 예술인 가수협회 정지현 명예회장님의 개선언이 있겠습니다. 정지현 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많이 와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한혜협 회장 이침식을 선포합니다. 치진위원장이신 정지현 명예회장님 대사가 있겠습니다. 정지현 회장님을 모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 한혜협이라는 이 간판 아래 우여곡절 끝에 1년 이상 이끌어와가지고 현재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탄탄대로로 갈 길만 남고 여러분들이 판서 위에 올려놓은 취임 이취임 회장과 같이 더불어 이호경 회장님이 앞으로 더 열심히 이끌어가실 거 믿고, 여러분들이 정회원님들은 참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있는 만큼 평회원으로 여러분들과 동참해서 같이 한혜협을 출발해서 가는 걸로 하고,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이 기틀기틀해서 한혜협 발전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다음은 축사해 주실 몇 분을 이호경 회장님께서 너무 얼떨결에 나와가지고 무슨 말씀부터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초년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끌어주시는 만큼 저도 열심히 쫓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야.
예, 역시 축사는 매너 있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우리의 심금을 이어주신 김성현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협에서 주춧돌이 되시고 항상 쉬지 않고 움직이시는 우리 박승구 회장님을 먼저 모시겠습니다. 박승구 회장님 앞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박승구라고 합니다. 네, 오늘 한해옥 회장님 이친지구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예, 아무쪼록 오늘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분은 내가 축사를 부탁했는데 국구사양을 12번을 하셨는데 13번째 승낙을 받았습니다. 소인호 그 정중협동조합 조합장님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 정중협동조합 대표이사 소인호입니다. 오늘 그 우리 그 김승경 전 회장님과 우리 그 이호경 회장님의 이친식을 축하드리면서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여러분 안껏 즐기시고요. 그 축하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노래하면 노래, 작곡하면 작곡, 작사하면 작곡, 또 나한테 원곡을 내주신 그 안양에서 훌륭하신 작곡가를 거마비 안 주고 모셨습니다. 우리 김철 작곡가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안녕하세요. 작곡가 김철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여러분들을 알게 돼가지고 오늘 뜻하지 않게 여기 초대를 받아서 오늘 참석했습니다. 한혜옥이 앞으로 이제 가는 동안 작곡가로서 도울 수 있으면 돕고 협력할 수 있으면 협력해서 앞으로 응복하게 발전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안양서 나하고 같이 사업을 하시고 체중으로 봐서는 120kg인데 마음은 200톤이 넘는 우리 유자상 대표님을 제 가까운 친분으로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한혜옥 지인 이호경 회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제가 한혜옥 하면 화이팅을 세 번 좀 해주세요. 자, 한혜옥 화이팅! 한혜옥 화이팅! 한혜옥 화이팅! 감사합니다. 나는 축사하라고 했지 응원하라고 하지 않는데 아주 압축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인사 말씀에 떠나는 우리 김승경 회장님의 말씀이 없고 내 이름만 나오니까 앞에 먼저 가신 그 선배님 회장님에게 좀 부끄러운데 그 축하해 준다고 하면은 그 모르면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김승경 회장님 이름도 꼭 넣어주시면서 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 길을 가기 위해서 그분이 안 계셨다면 되겠습니까? 김진태 회장님을 축사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또 축사까지 받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아, 우리 한혜옥 예술인 협회가 잘 나가길 바라고요. 또 오늘 이 취임식 또 올려놓은 물려주실 또 이 김승경 회장님이 이제 떠나게 돼서 또 이호경 우리 회장님으로 모시고 앞으로 우리 한혜옥이 불철주야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해협의 한반도 가수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고요. 한해협의 연합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우리 이호경 회장님하고 같이 이 한해협을 한번 멋들어지게 꾸려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해 보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제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더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친구야, 나 강화에서 왔어. 밥만 먹고 가라 그래? 축사 한번 시켜달라. 아까 압력을 느낄래. 내가 압력을 받을 사람이 아니잖아. 회장인데 너 나와. 노래 데스매치에서 한 것처럼 너 나와. 축사 한번 해. 강진아 회장님을 모십니다. 아, 역시 멘트가 끝내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쉬움의 김순경 초대 회장님 그리고 기쁨의 이우경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즐겁게 놀고 가시는 분 기쁘게, 오시는 분도 기쁘게 이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한예업에 계신 가수님들과 이분들은 멘트가 너무 짧아서 좋은데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통영에서 오셨어요. 유하나 가수님을 원래 노래 부르러 오셨는데 축사를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축사를 붙겠습니다. 여기는 앵콜이 없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하나 가수님을 내가 모십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보세요. 아우,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여경 회장님 이침식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는 저 멀리 동양이 나폴리라 하죠. 통영에서 왔습니다. 한국 황동호마인협회 통영시 재장을 맡고 있고요. 가수 유하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내가 실수를 했나봐요. 무슨 실수를 했느냐. 안 한 것 같은데 축사를 좀 짧게 했더니 다들 짧게 하시는데 그 짧게 해주신 그 미덕이 오늘 이 시간을 즐겁게 해주시는 것 같고요.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이 한예협의 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모든 거 우리 명사회장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매화 사회장님께 한번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이임하시는 김순경 전임 회장님의 이임사가 있겠습니다.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말이 넘쳐 회원에게 행복을 주고 좋은 사람들 간의 인연은 가장 소중하고 또 오래갑니다. 이제 저의 소임을 다하고 한해옥 회장직을 내려놓으면서 그동안 저와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한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 여러분은 우리가 서로 귀중히 여기는 한해옥 가족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없어서는 안 돼 소중한 회원이십니다. 여러분의 협조로 태동한 우리 한해업은 봉사자로 사회 기경이 되는 연예인 가수로 성장하길 바라면서 이 임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31일 한해업 예술인 가수협회 초대회장 김순경. 네. 우리 한해업 에서 힘써주신 정지현 명예회장님, 김진태 협회장님, 그리고 부회장님들, 저에게 손가발이 되어준 막내 오현정 총무님, 자문위원장님, 이사님들, 우리 정회원님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회원님들에게 큰 박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저께 밤부터 우리 임원들 중에서 우리 부회장님의 총무님들이 밤을 자지 못하고 새벽까지 여태까지 지금 음식을 많이 만들어 왔어요. 오늘 즐겁고 맛있게 음식들이 저 잡수시면서 우리 수고하신 임원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또 우리 차기 회장님 이호경 회장님에게 먼 미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회장님 앞에 그 놓고 좀 계세요. 다음은 김순경 회장님의 공로패가 있게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정기현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참 수고 많으셔가지고 1년 동안 한의협을 탄탄대로로 만들어주신 그동안 수고 많으신 이외에는 김순경 회장님께 제가 공로패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한 대로 1년 후에 여러분한테 회비 모은 돈으로 배당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각 임원들 5만원씩 제가 드리겠습니다. 공로패 귀하는 초대 회장으로서 재임하시는 동안 투철한 사명감으로 봉사정신으로 본회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므로 이 공로패를 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저희 한의협은 정회원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 오늘부로 정회원 회원증서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원은 한의협 정회원으로 입회함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본회 주관하는 공연에 20% 대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다음은 이 시간에 정관 규정에 근거하여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이호경 회장님의 취임사를 듣겠습니다. 취임사에 앞서 신임 회장님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2024년 3월 20일 임시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 추대되셨고 경영학 박사이십니다. 그리고 대학교 회계학 교수이십니다. 이호경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제가 회장이 된 거 맞죠? 네. 분위기가 나고 썸머를 하기 때문에 내가 즐겨 부르는 노래 합창을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송대관의 딱자와 일절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딱 좋아. 딱 좋아.
우리 항해영 회장님의 그 18번 딱 좋아. 우리 인생은 딱 좋아로 살아갑시다. 발전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 F. 케네디가 얘기했습니다. 취임사에 조국이 너한테 국민들한테 무엇을 할 거냐고 묻지 말고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게 되냐, 우리 회원들한테 우리 집행부에서 무엇을 해주려고 하는 걸 묻지 마시고 내가 이 단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 고민해 주신다면은 우리 모임은 날로 날로 번창하고 확장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초라한 조그만 데서 하지만 먼 훗날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안양시 수원시민회관 정도에서 1200명 정도의 회원들을 모시고 한번 한다 그러면은 너도 나도 와서 통영에서 오신 분들은 자기 돈 드리고 왔는데 그때도 자기 돈 드려서 내가 축가하러 오시겠다. 매아 같은 여자의 최영주 가수가 용인에서 걸어서라도 오겠다. 강화에서 왜 안 오겠느냐. 이렇게 모이는 이런 모임은 우리는 틀림없이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꿈인 겁니다. 이성재 가수의 인생은 꿈인데 그거 다 부질없어 다 통이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에게는 힘이 있는 이 모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는 그 귀하신 분들의 축사를 들었지만 그 이 시간에는 귀하신 분 몇 분을 회장의 직권으로 끝발로 한번 여러분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호명을 부르신 분은 좀 앞으로 좀 일어나 주시고 김재원 우리 회장님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김사장님 우리 이성재 가수님 아니 일어나기만 하세요. 박수 받기 위해서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이성재 가수님, 신수기 선생님, 그 다음에 유아나 그 남편 되시는 매니저 통영에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 노래교실의 선생님이신 최남선 우리 선생님 나머지 모든 분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혜영 가수님 네, 박혜영 가수님 항해영 우리 부부 항상 다니는 시기가 바래 항해영 회장님 한영 회장님 뭐해 어딜 봐 사모님도 일어나라 그래줘 막 인사받는데 왜 안 일어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축소하지 마세요. 근데 이분들은 우리 한협을 이끌어 나가시는 훌륭하신 멘토 후원자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취임 회장님의 인사가 길면은 음식도 식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다음은 한혜엽 정지현 명예회장님께서 신입 회장님께 추대표와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정지현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박수. 저 오늘 시간 이후부터 한혜엽을 이끌어갈 신임 회장 추대표를 드리겠습니다. 추대표
2대 회장 이호경, 귀하께서는 2대 회장으로 추대되심을 축하드리며 입회를 드립니다. 한반도 예술인협회 대표이사 명예회장 정치현. 정혜원 회원증서 이하 동문.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다음은 그동안 수고하신 회원님께 신입 회장님께서 감사표와 공로패를 형님은 가만히 계세요. 장만님 계셔가지고 정전 회장님 자기도 공로패를 받았는데 본인이 본인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행으로 안 갖고 와서 또 그것도 야, 네, 그렇고요. 그 김순경 회장님께서 아니야 좀 이따가요. 좀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 노인 내가 지갑을 하려고 다 아, 우리 이 시간에 언제 회장이 되니까 이제 마이크를 잡고 프리토킹 할 수가 있어서 좋네. 김승혜 회장님이 스텝으로 사용하셨던 같이 옆에서 한 배를 타고 가셨던 임원들에게 떠나는 김승경 회장님이 그래도 여운이 남아서 감사패를 주신다고 합니다. 후명하신 분들은 시간 관계상 그 자리에서 다 올려오시고 아니 오셔서 한 사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후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김승경 회장님께서 수여를 하겠습니다. 감사패 수령하실 분 받으실 분 자 한창석 회장님 물론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김진태 회장님 아니 한 사람 김진태 회장님 앞으로 와주세요. 정지연 회장님 아니야 회장님 한 네? 사람 이제 내가 회장이니까 네. 이분은 다 들락날락 들락하면 40분이라도 안 끝나. 네. 그러니까 물드신 분 다 한 번에 올려셔서 네. 대표를 한 사람만 받으십시오. 다 호명해 주십시오. 이 사람 다 세 분 다 했어요. 아니요? 아니 요거는 공로패잖아. 지금 이거예요. 요거야? 아 요거는 나중에 하고 요거 감사패. 지금 아니, 김순경 회장님이 계셔서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건 좀 있다. 순서가 좀 바뀌었어. 뭐 가수가 가사도 잊어먹는데 뭐 숙신 잊어먹는다고 요 사람 공로패를 드린 김순경 회장님께서 요 사람만 먼저 불러드려. 다 사람, 아니 좀 있다가 곧내 넣고 공로 공로패 공로장 아, 네. 아니 이대로 가도 네. 되는데 그래. 이게 먼저 가서 순서 맞아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이게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예예 예. 그러면은 네. 지금 이호경이가 회장되자마자 떨려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김진태 명예회장님께서 우리 김승혜정 그대로만 한창성 회장님 김진태 회장님 정지연 회장님 네. 세 분은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최영주 예 최영주 최영주는 가만히 있었고 예. 아니, 내가 해드려? 아니요, 이거 우리 아니요. 주는 사람이 아니, 회장님, 회장님 그냥 내려가시면 그러가? 저희가 해요. 그래 조심히 좀 모셔주세요. 넘어지지 않게 여기 회장님 좀 잡아주세요. 자, 정지현 회장님께서 감사패를 전달하셔야 되는데 감사패를 받는 관계로 김순경 전 회장님께서 감사패를 전달하겠습니다. 이걸 읽어주세요. 거기서. 감사패 연합회장 김진태 귀하께서 연합회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투철한 사랑과 봉사정신으로 본회 발전에 헌신하였으므로 이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패를 드립니다. 한해옥 예술인 가수 협회 회장 김순경. 증서는 없어요. 미리 담아놓으셔야 돼요.
자, 내용은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다음은 김진태 회장님. 됐어. 다음은 정지연 회장님. 아니 한창산이 한창산이 한창서 저거라 사진 정지원 회장님 거 딴 데서 사진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시간입니다. 호명하신 분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선택 의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전 준비해주세요. 공로표 내용은 사회자. 자, 지금부터 호명하신 분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인원이 많아서 그냥 같이 할게요. 우경남, 소인호, 강치나, 이영복, 박승구. 앞으로 올라와 주세요. 제가 호명하신 분은. 박승구, 황혜용, 이은경, 송기호, 임정님, 정재연, 노복순. 김종술, 무농님, 오현정. 지금 부르신 분들은 올라오세요. 좀 안쪽으로 가세요, 회장님. 진지 왔어요. 영상 감독 봉진님, 김성현님, 김성현님. 아유, 저도 있습니다. 이배화. 두 줄로 쓰시면 되잖아. 이러세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지금부터 공로상 표창이 있겠습니다. 귀하께서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한해업 예술인 가수협회를 위하여 성실히 봉사하고 회원의 상호간의 친목 도모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로패를 전달하겠습니다. 자, 대표로 소인호 회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자 상장은 밑에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한해협의 행사를 간다 하시며 집안의 행사일도 마다 하시고 2년 동안 변함없이 저희 김진태 회장님과 함께 한해협을 도왔어요. 저희 우리 NG 트로트 장구 총회장님 김은재 회장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은자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화예술단의 회장을 맡고 있는 김은자입니다. 아, 저 준비도 안 해요. 어떻게? 감사합니다. 아, 전 회장님 김순겸 회장님 그리고 지금 취임하신 이호경 회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저. 회장님이랑 지금요 봉사하는 것이거든요. 항상 봉사하는데 여러분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쁘죠? 제가 노래교실 나간 지 한 달 만에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 최영주 가수님이 고성에서 전국 그 노래자랑 어떤 팀별로 하는 노래교실 회원들을 했는데 대상을 받아서 1,000,000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그 1,000,000원 삥땅 쳐먹으려고 그 차를 끌고 그 밤에 고성을 가서 우리 최영주 가수님을 만나고 이제 주면이 됐는데 그 지금도 노래 시키려면 음정 박자 분위기 다 틀리니까 우리 최영주 가수님이 한마디 한마디 멘트를 해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불러라 하면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것이 인연이 돼서 오늘에 내가 있었고 노래 때문에 한예업의 2대 회장으로도 취임하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고마움과 우리 가수 모든 분들에게 엄청난 보상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전속 가수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한테 잘 보여서 전속 가수가 아니라 우리 한예업을 통해서 수고하실 여러분들이 전속 가수니까 전속 가수가 되기 위해서 하나하나 하나 앞으로 나가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최영주 가사님께 전속 가수 취대패를 회장의 직권으로 사비를 들여서 만들어서 이 시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사비가 아니랍니다. 이게 공금을 했답니다. 아 그렇게 자기 돈 아 우리 저 명청 이제 청진현 회장님 그냥 아유 전속 가수 인증패 매화 같은 여자 가수 최영주 귀하께서 본의 전속 가수로 활동하며 본의 발전에 기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속 가수로 인증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전속 가수로 인정하며 이 패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1924년 5월 31일 한예업 2대 회장 이호경. 네, 매화 같은 여자 라이브를 한번 부르실래요? 시간 관계에서 이따 이거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앞으로 주세요. 네. 요 울어주세요. 위에요. 네, 그 준비 좀 해주세요. 아, 준비 좀 해주세요. 여기 이제 끝냈고 그 테이블 하나 해서 앞으로 우로. 네. 사진 찍었어요? 누가 사진 찍고 있나요 지금? 경기는 친구님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나 친구 아니야. 무슨 친구? 뒤 조심하세요. 사진 좀 찍어드릴게요. 여기서 찍으면 잠깐만 사진 촬영하고 사진도 찍으란 말이오. 아니걸로.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속 가수님이 함께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원래 주인공은 여기 올라오신 분들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주인공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대리 커팅하는 거니까 그 여기 안 올라오셨다는 삐지 마시고 내년엔 다시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뜨거운 박수로 케이팅할 때 그 박수에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칼 앞으로 아니에요. 자 아니 그냥 일단 칼 놓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자 빵빵 한번 주세요. 다 같이 네 축하합니다. 함께 발전을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불을 꺼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번 끄세요. 하나 둘 셋. 네. 다음은 커튼식이 있겠습니다. 네 분 손 다정하게 잡아주세요. 자, 커튼식을 멋있게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우리 이제 한혜어 구호 재창으로 일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기 앞서 저는 NJ 트로트 장구 원장 임영환이면서 한혜엽의 부회장으로 그동안 일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길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갔다 오면 많은 걸 하나씩 배워갖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저희와 함께 또 저희 김진태 회장님의 뒤에서 많이 도와주시죠. 자, 우리 항상 저는 보면 그래요. 말없이 묵묵하게 일은 제일로 많이 하시는데 진짜 말은 제일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고생하시는 우리 김진태, 한반도의 우리 김진태 회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앞으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묵묵히 일하고 계신 그 한복을 입으시고 말없이 수고하신 두 분을 우리가 박수를 안 해드린다면 안 되겠죠. 우리 이은경 부회장님하고 그 임혜와 원장님 두 분에게 한복을 입기 위해서 여성 회원들은 다 아시잖아요. 한복 입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거를 두 분에게 뜨거운 박수 드리고 사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크게 꿈과 노래를 꿈과 노래를
네, 우리 꿈을 찾아서 앞으로 노래 열심히 해주시고 한해여 발전을 위해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 순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저희 간단하게 저쪽에 보면 다 나가서 집에서 다 정성껏 준비해온 거니 다소 좀 부족하더라도 맛있게 드시면서 2부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